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간단, 초간단, 볶고 볶고 양념 넣고 볶고 이 과정만 해주면 너무나 맛있게 완성되는 해물 볶음 우동 소개해드릴게요. 솔직히 이 해물 볶음 우동은 재료 손질이 거의 80%, 한 70%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양배추 넣어줄 거예요. 양배추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한 두세 장 잘라주시면 되세요. 전 요즘 청경채가 너무 좋더라고요. 청경채 두 개도 윗부분만 잘라내서 먹기 좋게 잘라서 손질해 주시면 끝이에요. 어디든 들어가는 양파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좀 약간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버섯 반 팩 정도 그냥 밑둥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데 버섯은 아무 버섯이나 상관없어요. 빨강 파프리카, 노랑 파프리카를 전 사용했는데 주황 파프리카 사용하셔도 되세요. 양 끝을 잘라낸 다음에 가운데 씨를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. 파프리카는 반 개씩 사용했어요. 반 자른 다음에 먹기 좋게만 잘라주세요. 뭐 네모지게 일정한 크기로 잘라도 되고 저는 갑자기 그냥 이렇게 모양 낸 건 아닌데 그냥 막 잘랐어요. 해물 믹스를 사용하거나 그냥 오징어나 조개 같은 거 섞어도 사용하셔도 다 좋아요. 다만 이렇게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준 다음에 물기를 꼭 빼주세요. 제가 사용한 해물 믹스에 그 갑오징어가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먹기 좋게 잘랐어요.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해물 믹스에도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먹기 좋게 잘라서 손질하시는 게 좋아요. 우동살이는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살살살 흔들어가면서 풀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. 미리 양념을 만들 건데요. 굴소스, 그 다음 설탕, 고춧가루 이렇게만 섞어서 준비해주세요. 다르게 들어가는 양념 하나가 있어요. 그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.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할 건데요. 중불에 달군 팬에 고추기름 넣고 대파와 마늘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. 파가 익을 정도로 볶으면 되시고요. 다진 마늘보다는 슬라이스한 마늘이 조금 더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좋아요. 손질한 채소 모두 넣고서 숨이 약간 죽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주세요. 여기에 손질한 해물을 넣고서 해물이 익을 정도로 달달달 볶아주세요. 불은 이때 중불 정도 유지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. 해물이 익으면 우동면 넣고 양념 모두 팍팍팍 긁어서 다 넣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볶아주시는데 우동면은 끊어지기 쉬워요. 그렇기 때문에 막 힘줘서 볶는 게 아니라 좀 손에 힘 빼서 살살살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잘 섞는다는 느낌으로 볶아주시면 되세요. 여기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제 다 거의 다 됐어요. 완성이 됐는데 간을 봤을 때 뭔가 싱겁거나 좀 뭔가 아쉬워?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쯔유예요. 쯔유를 적당량 넣어서 잘 섞어주면요. 맛과 풍미가 훨씬 정말 살거든요. 쯔유 넣고서 살짝 더 한 번 더 섞어주고 마무리 지으면 해물볶음 우동은 완성이에요. 완성된 해물볶음 우동은 그릇에 담아서 파슬리가루 솔솔솔 뿌려주면 완성이에요.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.